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 CCTV에 녹화된 영상에서 한 20대 남성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회전식 개찰구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통과하려던 건데 하지만 번번이 개찰구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요. 계속해서 점프를 시도하던 남성은 결국 몸의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고 현장에서 세상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아우, 요금 몇천 원 아끼려다 너무 황망한 사고 아닙니까, 저건? 네, 그렇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1회 이용 요금이 $2.75, 우리 돈으로 3,200원 수준인데 이 돈을 아끼려고 무임승차를 시도한 겁니다. 네. 큰돈 한번 아끼려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 셈입니다.